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항공대대 이전 문제는 자신이 민선 4호기 전주시장 때 세운 계획을 민선 6기 전주시장이 바꾸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주시가 민선 5기 때 임실 이전 불가 가결론 나 민선 6기 들어 이전지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4호기 전주시장을 할 때 송천동 항공대대를 임실로 옮기려 했습니다. 뒤를 이은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도도동 주변 전주와 김제, 익산 주민 등의 반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를 두고 자신이 전주시장 때 세운 계획과 다른 선택을 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갈등으로 볼수 없고 중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한참 진행된 선택에서 간 일까지는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책임 그 일을 불러들인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전지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6월 국방부와 임실 이전을 협약했지만 임실군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방부가 민선 5기 때인 2014년 5월 임실 이전 불가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들어 새로운 이전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5월 달 최종 종결 통보가 됐고, 민선 6기 들어서 도저히 임실로 갈수 없으니까 우리 관내인 후보지 중에 하나인 도도동으로 민선 6기 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4, 5기 시절인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항공대대를 임실로 옮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임실군에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의 중재 여부는 전라북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불편한 관계는 벌써 10년 넘게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한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 취재 김철 기자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된 출발점은 종합경기장 재개발 때문입니다. 송 지사가 전주시장 때 종합경기장을 쇼핑몰로 개발하기로 발표했지만 김 시장은 쇼핑몰을 포기하는 대신 공원 개발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민간 자본 없이 1,3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거라는 비관론이 많았지만 김 시장은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말건물 공급 사회에서 매년 50억씩 저희가 세입을 해서 3년이면 150억 정도를 가용 재원이 생기는 거고, 또 세입 지방세가 증가해서 610억 정도 이제 세입이 증가하는 거고, 저희가 대체실을 짓는 비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예산 확보가 어렵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전주시의 개발안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렇게 가고자 했던 일을 그다음에 이렇게 간 것을 저보고 조정을 하면 뭘 조정을? 저는 원래대로 가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 2006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한주 전 전주시장이 새만금 자기부상 열차 도입을 추진할 때 강현욱 전 도지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했습니다. 전혀 행정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행정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주시가 63만 시민의 단체장을 행정도 모르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라북도가 알아서 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6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 4기부터는 김한주 전 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티격태격했습니다. 김한주 전 전주시장이 경전철을 추진했지만 송하진 당시 시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공식적으로 경전철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송하진 전 시장이 전주시 팔복동에 탄소산업 집적화 단지를 추진했지만 이번엔 김한주 전 지사가 송전 시장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경전철로 시작된 두 사람의 앙금이 탄소산업단지로 충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민선 6기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항공대 이전을 놓고 어색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김한주 전 지사의 측근인 만큼 송 지사와 김 시장의 불편한 관계를 송하진 지사와 김한주 전 지사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라북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도민들에게 보여준 구태에서 벗어나 상멸이 아닌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10년 넘게 계속되는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불편한 관계가 전북 도민들에게 이로울 리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방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이권 개입 논란과 추태가 또 불거졌습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 배정됐는데 해당 의원의 친형이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해 이권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 배정 갈등 때문에 3시간 넘게 본회의를 정회하고 일부 의원은 막말까지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도영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회로 환경복지위원회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도영 의원의 친형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일부 업무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의 이권 개입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정은 허술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윤리와 행동강령조례 제12조를 보면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판단 여부를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 맡겨 해당 의원이 상임위 배정을 강하게 원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복지이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위원회 선택했는데 의장관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상임위로 가기 위해서 본회의가 3시간 넘게 정회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이 산업경제위와 문화건설위처럼 인기 있는 상임위로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은 상임위에 배정된 일부 의원은 막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모습에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완주군이 전주시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전주대대 봉동 이전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완주군은 전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이해 당사자인 완주군과 구체적인 협의가 전혀 없었고 주민 설명회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적 흠결이 있는 것이라면서 전주대대의 완주군 내 이전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완주군은 또 국방부와 35사단으로도 공문을 보내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전주대대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육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친인척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당 동생을 의원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육촌 동생이 17대 국회부터 다른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해 이런 경력을 인정해 비서관으로 채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육촌 동생을 비서관에서 의원 면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차의 CNG버스 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CNG버스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연료 탱크는 내구성과 연비가 금속 탱크보다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탄소 섬유 보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한국 천연가스 차량협회가 2013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CNG 용기를 장착한 버스의 연비가 금속 CNG 용기 버스보다 높아 6.2%의 연비 개선 효과가 나왔습니다. 연비는 차량의 무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 섬유의 무게는 금속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연비를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무게입니다. 1톤 나가던 거를 3, 400km를 줄여갖고 뭐 500km나 600km로 만든다. 그럼 그거는 뭐 3초 동작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연비가 줄어든다는 내용. 연비가 개선돼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탄소 섬유는 내구성이 뛰어나 금속보다 사용기간이 최대 3배 가까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제가
10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복합 소재로 하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올해 내구성이 올해 확보된다는 데 장점이 있고. 하지만 전체 CNG 버스 가운데 탄소 섬유 연료 탱크를 장착한 버스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시범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연비 개선 효과와 내구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초기에 그 용기의 가격은 기존 소재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 비싸지만 이제 자동차 연비 상승 효과와 그다음에 용기를 또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을 장시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기존 용기에 비해서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탄소 섬유의 환경성이 입증된 만큼 탄소 섬유 연료 탱크의 보급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사기획판에서는 탄소 섬유 CNG 탱크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국기원이 연수 업무를 무주 태권도원으로 옮겨 수행합니다. 국기원은 오는 8월부터 무주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지도자 교육과 연구 등 연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연수 기능을 시작으로 태권도원으로의 전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한태권도협회 등 다른 태권도 기관 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생태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올해 14억 원을 들여 새만금의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는 지역은 새만금 기네스 기념비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과 새만금 방조제 상설 공연장 주변, 그리고 새만금 홍보관에서 부안 마실길 구간 등 세 곳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북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내와 동료 교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올해 초 연구비 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힘들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돼 일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륙 지역은 30에서 80mm, 서해안과 지리산 쪽은 50에서 10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는 오후 들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인 6일 무렵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2도로 예상되고 한낮에는 25도에서 27도에 머물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높아지겠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 지역을 이서면에서 삼례와 봉동, 용진으로 차례로 확대하고 오는 2018년까지 전체 읍면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허브화 사업은 기존 읍면 기능 중 복지 기능을 강화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와 민간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원 광치산업단지에 입주한 렉스틸이 이란의 최대 파형 강판 시공 회사와 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와 영국, 러시아, EU 등으로 해마다 수출 시장을 확대해온 렉스틸은 이번 계약으로 중동 지역 수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안정적인 인삼 생산을 위해 올해 0.7헥타르 규모의 하우스 시범단지를 조성한 뒤 점차 면적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안군은 하우스에서 인삼을 재배하면 탄저병과 역병 같은 병해충이 줄고 생산성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